안녕하세요, 드럼 뮤직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모델은 브리엘 ES62AM입니다. 보시다시피 네, 엔트리급 그 에스프레소 반자동 머신들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다 싶은 모델이죠. 보시면 포터필터는 52mm, 53mm던가요? 52, 53 정도. 네. 그리고 포터필터 무게는 그렇게 무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바스켓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더블 바스켓, 싱글 바스켓, 그 다음에 이런 그 오버도징을 할 수 있는, 네, 오버도징을 해봤자 한 16g 정도, 15g, 16g이 한계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양의 원두를 담아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바스켓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넣고 예열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열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준비를 해놨고요. 한번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열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실내 기온이 한 16도 정도, 17도 정도 되는 걸로 발견되고 있고요. 전원 버튼 방금 보셨고, 그 다음에 추출 버튼이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팀 온 오프, 스팀 안대로 스팀 밀어내는 온 오프 버튼이 있고, 사용 후에 꼭 꺼달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네. 꼭 꺼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팀이 끝나고 나서는 꼭 스팀을 끄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출량 버튼이에요. 추출량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잔으로 표시가 되는데 두 잔일 경우에 시간으로 따지면 약 30초 정도가 추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정밀하거나 이런 다이로는 아니고요. 대략 약 30초 정도에서 두 잔이 추출되는 걸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시다시피 스팀을 온 오프 할 수 있는 스팀 레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팀 만드고요. 스팀 만드는 미니어처 타입이지만 그래도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흔히 보이는 그 플라스틱 스팀 안드보다는 훨씬 그나마 좀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열이 어느 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분 42초에 예열이 딱 끝나네요. 물론 이렇게 예열 이 램프가 켜진다고 해서 그룹 헤드까지 완전히 뜨거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으로 충분히 만질 정도로 아직은 열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에 물을 추출구 쪽으로 좀 흘려내서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룹 헤드의 온도를 좀 올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목표치는 약 15g을 넣어서 한 30초 정도, 그러니까 두 잔이 표시되어 있는 30초 정도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g 정확히 맞췄고요. 탬핑을 해줍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 탭핑, 이 거꾸로 템포를 거꾸로 치는 이 탭핑을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저도 이 탭핑을 할 경우에 채널링이라는 현상, 그래서 이 그룹 헤드에서 이 원두 위로 가해지는 압력의 물이, 고압의 물이 그냥
이 원두들, 갈아진 원두 사이에 틈 사이로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그래서 그 계곡처럼 물이 그냥 쫙 빠져버리는 현상이라서 채널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채널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래요. 태핑을 함으로 해서 이 바스켓의 벽과 원두 사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원두에도 균열이 생기거나 해서 채널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태핑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룹헤드에 모여있는 열수를 한번 추출해주고 바로 버터필터를 체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추출 버튼을 누르고 잔을 기다립니다. 약 30초 정도 추출이 될 거고요. 네, 30초 정도 추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포타필터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흔히들 물퍽이라고 말하는 그 퍽이 퍽 위에 물이 흥건하게 남아있는 현상이 남아있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아직 이 포타필터에 걸려있는 이 잔압, 여압, 잔압 남아있는 압력이 잘못하면 포타필터를 제거할 때 퍽이 퍽 터지게 하는, 네, 퍽을 폭파시키는, 폭파라고 하면 너무 강한가요? 하여간 퍽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몰라서 일단은 잠시 포타필터를 그룹헤드에 체결을 해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팀을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팀 버튼을 눌렀고요. 예열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초록색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스팀 버튼을 누르고 우유를 준비합니다. 아까 2웨이 밸브 시스템, 3웨이 밸브 시스템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2웨이 밸브 시스템과 3웨이 밸브 시스템은 그러니까 포터필터에 걸려있는 잔압, 그러니까 이 안에 바이브레이터 모터는 15바, 그러니까 15기압을 눌러주는데 상대적으로 이 그룹헤드 와 포터필터에는 9기압만 걸리면은 정상적인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남은 압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3웨이 밸브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남은 압력을 이 트레이 쪽으로 빼주거나 하는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웨이 밸브의 큰 차이인데요. 2웨이 밸브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압이 남아있거나 하게 돼서 물퍽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퍽을 약간 건조시키는 과정을 이 스팀에게 하는 동안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스팀 예열 버튼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일러 안에 물이 아닌 스팀, 그러니까 증기만 꽉 차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스팀을 해볼까요? 먼저 윗면을 대고 스팀을 한번 추출해줘서 혹시나 스팀완드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빼내줍니다. 자, 여기 스팀완드의 온도를 좀 올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스팀을 올려줍니다. 야. 지금 공기 주입이 잘 돼서 한 0.7cm 정도 수위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롤링이라고 해서 우유를 이 스팀에 의해서 우유가 안에서 잘 회전이 이루어져서 공기 주입이 돼서 만들어진 그 잔 공기 방울들과 우유가 잘 섞이게 만드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유의 온도를 높여서 마시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롤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에서는 뱅뱅뱅 돌고 있고요. 원활하게 우유가 돌게 하기 위해서 스팀 완드와 이 스팀 피처의 각도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손으로 손을 댔을 때 아우 뜨겁다, 손을 1초도 못 대고 있겠다 하는 정도가 된 게 이제 약 65도 정도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 정도 되면은 스팀 레버를 끄고요. 바로 닦아내줍니다.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우유가 굳어서 나중에는 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요. 자, 스팀이 잘 쳐졌고요. 겉면이 반짝반짝하고 빛날 정도로 고온 마이크로폼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퉁퉁 치는 이유는 혹시나 남아있는 그 큰 거품들을 표면상에서 제거를 해준과 동시에 그 우유와 거품이 잘 섞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우유를 부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아직 미숙해서 아주 예쁜 하트는 그리지 못하지만 작은 하트를 하나 그려냈고요. 라떼 아트 하는 정도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괜찮은 폼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라떼를 뽑고 이제 커피 추출과 스티밍이 끝난 뒤에 뒤처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스팀이 아직 켜진 상태예요. 그래서 보일러 안에가 물이 아닌 스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은 역시나 스팀 버튼을 꺼줘야 되는 일부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팀을 빼줍니다. 네. 스팀 버튼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남은 스팀을 빼줍니다. 스팀을 먼저 빼주고 스팀이 어느정도 약해졌을 시점에서 추출 버튼을 눌러줄 건데요. 이렇게 스팀을 끄지 않고, 그러니까 스팀을 빼내지 않고 그냥 그 보일러가 고온 고압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그 기계를 켜놓게 되면은 이 그룹헤드와 포터필터 사이에 꽉 눌려주는 그 가스킷이 경화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AS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몇십 분을 그냥 한 시간인가 그냥 놔둬서. 절대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스팀을 빼내고 이렇게 스팀이 약해질 때쯤에 추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증기가 나오던, 스팀이 나오던 게 이내 뜨거운 물로 바뀝니다. 물로 바뀌었거든요. 네. 물로 바뀌고 안정적으로 스팀이 함께 나오는 게 아니라 물만 나오는 상태가 됐을 때 추출 버튼을 끄고 스팀 완두를 잠궈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보일러 안을 그 스팀이 아니라 그 고온 고압의 스팀이 아니라 물로 다시 채워주는 과정을 거쳐줬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포터필터를 제거를 하면은 잔압이나 이런 퍽하는 그러니까 퍽이 폭발하는 일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퍽을 제거를 해보면은 이렇게 단단한 퍽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오게 됩니다. 자, 포터필터를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추출 버튼을 누르고 포터필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그룹헤드에 남아있는 원두 찌꺼기들을 제거해주심과 동시에 포터필터 자체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주는 이런 그 커피 원두 내에 있는 지방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포터필터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깨끗하게 제거해주시는, 그러면서 포터필터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더 좋고요. 그런 다음에 포터필터를 넣고 그 다음에 모든 뒤처리가 끝나면은 그제서야 전원 버튼을 꺼서 기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기억해 놓고 계시면은 소중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브리엘 ES62 AF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